한국교회가 나 요한복음 23장 때문에 딱 거기서 사형이가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. 근데 이게 그냥 따라서 오고 따라서 해라 그냥 대배. 근데 가짜거든요. 물론 사형이가 필요해요. 그 타 단계가. 근데 회개가 됐을까? 죄사함 얻었을까? 성령 선물 받았을까? 이말 라블라버지 시작 앞에서 제가 대통 통해도 안 했는데 회개 됐을까요? 쭉정이에요. 거의. 그래서 대충대충 그 골치 아프게지만 뭐가 이게 뭐지? 목사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. 그래서 한국교회 종교육이 뭐냐면 구원론부터 잘 못 가고 있어요.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해도 못 간다고 했어요. 누가 13장에 보면 구원사 적습니까? 들어가 힘쓰고 예수도 못 간다고 했어요. 뭘로? 성령으로. 회개 죄사함 성령. 회개해야 되거든. 회개 죄사함. 죄사함 된지 안 돼 어떻게 알아? 자기는 용서해준 하나님 용서 안에서 끝나는 거지. 성령 왕은 제가 용서된 거지. 여러분 시골 마을도 왕이 행차하면요 도로 다 났습니다. 성령이 왔다는 것은 이미 끊긴 다리가 끊어지고 도로 와야 돼. 그 성령 임재 여기로 교회 진짜 갔다 알아야 돼요. 좋은 게 나쁜 게 말 필요 없어. 성령 임재가 있으면 진짜 없으면 가짜요. 끝. 얼마나 이게 중요해. 성령이 성령. 성령. 베드로가 전도했어요. 환상 보고 고넬료 고넬료. 야 뭐 이방의 전도했냐. 아니 환상에 보고 각종 짐승을 잡아보라고 했다고. 그러니까. 근데 내가 복음 전할 때 성임하고 방언도 터졌던 게 끝.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총회가 말 안 해요. 성령 왔으면 할 말 없네요.